이번 시간은 건축 설비 파트의 총론 보도록 합니다. 358페이지. 페이지 358페이지. 건축 설비의 총론 파트가 됩니다. 자, 건축 설비의 총론 파트는 문제가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많이 나올 땐 시험 난이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론은 건축 환경 파트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열역학이나 유체역학까지 좀 들어갈 수 있는 파트로서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만 맞추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물의 성질과 관련돼서 다루겠죠. 물의 중량과 부피. 자, 물은 사도시 물이 보통 밀도는 최대가 되는 것이 사도시 물이 됩니다. 밀도는 최대가 됩니다. 그런데 부피는 최소가 되는 것이 사도시 물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시 물을 기준 잡아서 표준 기압에서 물 1세제곱센치가 물 1cc 개념이 되고 1ml예요. 자, 그리고 1g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물의 단위가 같죠. 그런데 이 물은 보통 부피가 팽창되거나 수축이 될수 있죠. 그래서 이 사도시 물을 갖다가 100도씨까지 물을 끓이게 되면 최적 팽창이 약 4.3%의 최적 팽창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주전자 뚜껑이 열리죠. 냄비 뚜껑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 다시 100도씨 전기로 바뀌면 이때는 1700배만큼 최적 팽창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일정한 게 부피가 팽창되거나 수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압과 수압의 관계에 대해서 보시면 물의 압력을 나타낼 때 과거에는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를 썼는데 수압을 나타낼 때 지금은 메가파스칼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수압의 압력의 단위가 과거에는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를 썼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메가파스칼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메가파스칼 또는 1메가파스칼이 1000킬로파스칼이죠. 그래서 킬로파스칼 단위를 쓸 수도 있고요. 현재 메가파스칼 개념은 뉴톤 퍼 제곱미리 개념이 됩니다. 1제곱 몇 뉴톤이 이미 정해 이것이 메가파스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보통 1kg per 제곱센치죠. 이것은 약 0.1메가파스칼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수압과 수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압 메가파스칼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물의 높이 수도의 개념이 나옵니다. 반대로 수도 물의 높이를 알고 있으면 곱하기 0.01을 곱해주면 수압 메가파스칼 단위가 나옵니다. 그럼 기본적인 개념은 이걸로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수압 개념은 이거죠. 물 속에 잠수를 합니다. 물에 잠수를 하면 10m 위치에 잠수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잠수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압력을 받느냐. 이게 수압 아닙니까? 그러면 10m의 깊이의 압력 얼마나 받느냐. 이걸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10m가 되니까 수도이죠. 물에 10에다가 곱하기 0.01을 하니까 얼마 됩니까? 0.1 메가파스칼만큼의 수압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기준,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실 것은
자, 이겁니다. 그래서 고점 명심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과 수두의 관계를 우리가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압을 알면요. 배가 수도 물의 높이, 물탱크 높이가 얼마쯤 되냐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25m 가지고 한번 신문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온도 나오죠. 온도는 별도로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섭씨 온도, 하씨 온도, 절대 온도에 대해서죠. 이거는 우리 시험에는 거의 묻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이 개념은 뭐 별로 물을 게 없고요. 그다음에 열량. 자, 열량은 열량의 단위로 과거에는 이걸 썼죠. 열량의 단위를 킬로칼로리를 썼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킬로줄 단위를 써야 돼. 현재는 킬로줄 단위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1킬로칼로리가 지금 현재 킬로줄은 4.1868 킬로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약 4.2로 내고 있는 게 킬로줄 이렇게 보통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열에 대해서는 하죠.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해요. 비열. 그래서 이제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열의 단위가 이렇게 킬로줄 퍼 킬로그램 K가 되는 게 이것은 비열이다. 그럼 물이 이거 아닙니까? 물의 비열이 이것이 되는 겁니다. 물이 옛날에 1kcal였잖아요. 그래서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물의 비열을 우리가 현재 킬로줄 단위로 써서 내다 보니까 약 4.2로 주어져서 내는 게 4.2 킬로줄 퍼 킬로그램 K로 주어져서 이걸로 물의 비열을 시험을 단해서 이걸 주어져서 내는 게 이렇게 내면요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약 4.2 킬로줄로 현재 주어져서 내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열 용량 나오죠. 어떤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열량을 열 용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열 용량은 자, 그래서 질량 곱하기 비열을 곱한 거죠. 그래서 질량에다 비열을 곱한 게열 용량이에요. 같은 비열이면 질량이 묵을수록 열 용량은 커지는 거죠. 그럼 열 용량이 커진다는 것은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 용량이 커진다는 것은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가는 거예요.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열 용량이 큰 거예요. 그래서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으면 열 용량이 적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현열과 잠열에 대해서 다루겠죠.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현열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고 상태 변화에 출입한 열을 잠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을, 자, 우리가 0도씨 물을 갖다가 끓입니다. 자, 100도씨 물까지 끓인다는 거야. 그럼 0도씨에서 100도씨 물을 끓이되면 온도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이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 이것을 현열이라고 한다. 현열. 현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100도씨 물을 100도씨 전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면을 하나 삶아 먹기 위해서 양은 냄비에다가 물을 끓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현열이 들어가서 온도를 높였는데 그런데 깜빡 잊어먹었어요. 전화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증발되면 이때 잠열이 물에서 전기로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 이것을 잠열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현열과 잠열. 그러면 보통 이 현열을, 그래서 현열을 이용하는 것이, 현열을 이용하는 난방, 이용하는 난방이 온수 난방 개념이 됩니다. 온수 난방이고,
자, 이 잠열을 이용하는 난방이 바로 이걸 이용하면 이것이 전기 난방은 잠열을 이용하는 난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의 상태 변화와 열량에 대해서 이거는 뭐 종합 문제 지문으로 언급이 되지만 별도로 문제 출제하기는 어려운 파트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자, 지금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기 때문에 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를 다룬 거죠.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로 될때 또는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그러면 고체로 되면 응고라고 하죠. 그러면 자, 융해 개념이 되겠죠. 융해. 자,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 기화. 그리고 기체에서 액체는 액화 이렇게 하면 되죠. 액화. 그리고 고체와 기체 간의 성화죠. 드라이에스가 대표적인 성화 아닙니까? 성화. 그러면 여기 들어간 열을 열자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좀 다루기는 그렇다. 그래서 종합문제 지문으로만 언급이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자, 페이지 362페이지 보면 습기와 관련돼서 보도록 합니다. 뭐 습기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자, 뭐 저거죠. 우리 지구상은 물이 있기 때문에 자, 물이 세 가지 상태에 있어 있죠. 액체 상태를 쓸수 있고 기체 상태를 쓸수 있고 고체 상태 얼음으로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기 중에는 습공기, 수증기 상태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구상 공기는 건조인 공기가 될수 없는 거죠. 습공기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습공기 있는데 이제 건조 공기, 절대 건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구상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습공기가 되는데 자, 이제 수증기 상태로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그 습공기에 대해서 노점 온도가 나오죠. 노점 온도라는 것은 자, 노가 이설 노자죠. 이설이 맺히기 시작한 온도를 노점 온도라고 칭합니다. 노점 온도. 이설이 맺히기 시작한 온도를 노점 온도 이렇게 칭합니다. 근데 노점 온도는 같은 온도의 공기라도 습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노점 온도는 습도에 따라 다릅니다. 습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 노점 온도는 높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겨울철에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 차를 타고 가면 한 분이 혼자 이제 드라이버 이제 자가용 운전하면 성에 안 깨죠. 밖에 날씨가 춥지 않는 이상. 그러면 여러 명이 타면 성에가 많이 깨죠. 왠가 뭐 습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습도가 높아지니까요. 노점 온도가 높아져서 성에가 잘 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점 온도는 기억하실 것이 습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온도의 공기라도 습도가 높으면 높아지고 습도가 낮으면 노점 온도는 낮아지는 개념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절대 습도는 그게 낫죠. 습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건조 공기 1kg당 얼마만큼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네. 이것이 절대 습도입니다. 그러면 절대라는 것은 변화가 없어야지 절대라고 분명했죠. 예외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절대 습도는 그래서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하거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습도는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해도 변화가 없으네. 가열하거나 냉각하여도 변화가 없습니다. 냉각하여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절대 습도는. 그러면 절대 습도가 변화가 발생되려고 하면 가습이나 감습을 해야 되죠. 그러면 자, 쉽게 가습기를 사용해서 가습을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이거죠. 겨울에 아이고 저기죠.
여러분들이 상대 습도가 변화가 되니까, 자, 여러분들 겨울에 난방을 하면요, 방안이 건조해져요. 건조해지니까, 코딱지가 막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입이, 뭐, 입을 벌리고 자는 분들 목이 아프고 그러죠. 그래서 빨래를 열어놓잖아요. 그렇지, 가습이 되죠. 아니면 가습기 틀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니면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이래야지 절대 습도는 변합니다. 그래서 절대 습도는 가습이나 감습을 했을 때는 절대 습도가 변화가 있지만 당연히 난방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했다 해서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 습도하고 혼돈이 없도록 정리하시면 됩니다. 상대 습도. 상대 습도는 퍼센트죠. 상대 습도는 퍼센트로서 상대 습도는 실제 수증기량을 자, 실제 수증기량을 갖다가 자, 공기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으로 나눈 것. 이것이 상대 습도예요. 상대 습도입니다. 그러면 공기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져요. 그럼 공기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고 공기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더라도 공기 온도를 올리면 상대 습도는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 습도는 낮아져요. 그래서 건조해지죠. 그리고 공기를 냉각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철에 난방을 하니까 실내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실제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더라도 난방을 해서 공기 온도를 올려주니까 맞죠? 상대 습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상의 생물들은 상대 습도를 느끼는 거예요. 습도 변화. 그러면 일기예보에서 오늘의 습도가 몇 프로입니다. 그것은 상대 습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네. 상대 습도. 그래서 상대 습도는 변한다. 그래서 겨울철에 난방을 하면 건조해지면서 목이 마르고 코딱지가 생기는 것이 상대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냉각을 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건조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상대 습도 변함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난방기를 가동 안 하면 건조함을 안 느끼죠. 그것이 상대 습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4번에 포화수증기압 변화죠. 표준 포화 상태에서 습공기의 수증기압을 포화수증기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현열, 잠열은 아까 다뤘어요.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한 열이 현열이고 상태 변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상태 변화에 출입한 온도 변화는 없이 상태 변화에 출입한 열이 잠열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363페이지 보시면 습공기 선도 개념이 나오겠습니다. 습공기 선도. 자, 습공기 선도라는 것은 거기 보시면 자, 페이지 363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습공기 선도예요. 습기하고 공기 상태를 선호로 그림도자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습공기 선도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습공기 선도는 그래서 습기하고 공기 상태를 선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습공기 선도예요. 그래서 그 요소에서 보시면 363페이지에 자, 습공기 구성 요소 1번 해놨죠? 근고온도 나타낼 수 있고 습고온도. 자, 근고온도하고 습고온도는 이거죠. 일반 온도계로 측정하면 근고온도예요. 자, 근데 습고온도는 온도의 감온부에다가 솜이나 천을 설치해 물을 뭉쳐놓은 거야. 그러면 대기가 건조하면 수분이 증발되겠죠. 그 온도를 나타낸 것이 습구온도고
노점 온도,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죠. 그래서 온도는 세 가지예요. 경고 온도, 습고 온도, 바로 노점 온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온도는. 그래서 온도에서 주의할 것은, 자, 그래서 경고 온도나 습고 온도, 노점 온도 나타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거는 안 돼요. 이펙 효과 온도, ET, 유효 온도, effective temperature, 유효 온도는 습공기 선도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유효 온도라는 것은 세 가지를 조합해서 인간의 감각인 체감 온도를 표현한 게 유효 온도입니다. 그래서 온도만 가지고 인간이 열쾌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온도하고 습도, 풍속, 기류 속도하고 합쳐서 인간의 체감 온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예를 들어서 같은 온도의 공기라도 습도하고 풍속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어지면 시원하면 느끼죠. 그런데 습도도 높으면서 바람도 없어요. 그럼 더 더워지죠. 열받죠. 그래서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습도하고 기류에 따라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철에 우리나라는 더 춥게 느끼는 이유가 이거죠. 저습해요. 보통 우리나라 날씨는 고온 다습하죠. 그런 형태고 겨울에는 저온 저습해요. 그러면 습도가 낮으면 더 추위를 느껴지는 거예요. 습도가 높으면 추위가 덜 느껴집니다. 그래서 습도하고 이런 풍속, 기류 속도하고 고려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유효온도예요. 그래서 습공기 선도에는 유효온도는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근고온도하고 습고온도의 관계에 대해서, 자, 온도는 일반 온도, 그래서 이제 근고온도하고 습고온도의 관계는, 자, 이 근고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자, 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을 때가 포화 상태예요. 습도 100%일 때, 포화 상태일 때는 근고온도하고 습고온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습고온도는 근고온도보다 높을 수는 없겠죠.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근고온도하고 이슬이 맺힐 시간은 노점 온도의 관계도,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근고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포화 상태일 때 같은 거죠. 포화 상태일 때. 그래서 포화 상태가 되면 근고온도, 속고온도, 노점 온도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습도에는 절대 습도 그리고 상대 습도, 이 포화도 나타낼 수 있죠. 이제 기억하시고, 근데 이제 절대 습도하고 이제 상대 습도는 잘 겁니다. 자,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면 상대 습도는 변하지만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럼 절대 습도는 가습이나 감습을 해야지 절대 습도가 변화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엔탈피, 뭐 엔탈피는 사실 이거죠. 엔탈피는 현열하고 잠열을 합친 게 엔탈피 아닙니까? 엔탈피는 현열하고 잠열을 합친 거죠. 합친 것이 엔탈피가 되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습공기에는 현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열까지 있죠. 수증기 상태로 포함되어 있으니 잠열하고 포함하고 있는 거죠. 습공기는 현열만이, 온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수증기 상태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열과 잠열을 플러스한 개념이 엔탈피 개념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비용적이나 현열비, 이런 열수분비 이런 걸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열 용량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열 용량은 질량 곱하기 비율을 한 것이죠. 질량에다 비율을 곱한 것이 열 용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열 용량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63페이지 안에 도일 개념 나오죠? 도일. 자, 도일이란 것은, 자, 이겁니다. 인간이 건축물이란, 자, 공작물을 만들었잖아요.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실내를 갖다가 외기하고 다르게 하죠? 그러면 이제 실내 평균 기온을 내는 거예요. 실내 평균 기온하고 이 외기 평균 기온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날씨가 좋을 때는 문 열고 살기 때문에 온도 차가 나죠. 그러면 이 온도 차에다가 이제 일수를 곱한 거예요. 날짜를. 데이를 곱한 거죠. 그래서 도일이라고 하죠. 도일이라고 하는 게 온도 차에다가 일수를 곱했다 해서 도일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수가 난방일수면 난방도일이라는 거, 냉방일수면 냉방도일. 그래서 도일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난방도일의 개념이 있고 냉방도일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난방도일 값이 커진다는 것은 외기 온도하고 실내 온도 차가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난방도일 값은 이것은 추운 정도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추운 정도의 지표가 되고 냉방도일은 더운 정도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더운 정도의 지표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도일 값을 비교하면 그 지방이 어느 정도 추운 지방인지 더운 지방인지 비교 대상이 될수 있는 것이 도일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방 도일 값은 크면요, 난방의 연료 소비량이 많거나 전기 소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어떤 집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전기만 다쓴 경우도 있죠. 전기 난로 쓰고 전기 담요 깔고 다 자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래요. 우리 집에 전기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가족별로 전기장판을 다 깔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전기세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냉방도율은 더운 정도의 지표죠. 그러면 에어컨을 많이 틀어야 되는 거 맞죠? 냉방도율 값이 그러면 에어컨 여름에 비용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4페이지 보면 그 1번에 자 실내 평균 기온과 외기 평균 차에다가 일수를 뭐한 거다 곱한 거야. 곱해서 계산합니다. 합하는 것이 아니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364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의 난방 도일 값을 나타내는 이 도표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해안 지방하고 내륙 지방을 보 내륙으로 축 처졌죠. 같은 위도상 보면 달라지죠. 그래서 내륙 지방이 난방 도일 값이 크고 해안 지방이 난방 도일 값이 작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상. 그리고 서해안하고 동해안하고 같은 위도상 비교했을 때 난방 도일 값은 서해안이 커지고 동해안이 적어져요. 자, 그 이유는 태백산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해 수심과 동해 수심이 다르죠. 동해가 수심이 깊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해가 난방 도일값이 크고 동해안이 난방 도일값이 작게 나타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어느 지방의 도일을 알면 그 지방의 추운지 더운지 정도 알수 있겠죠.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봐두고 그다음에 자, 3번 가지고 사실 우리 시험에 두번 출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가 동일을 하더라도 각 지방의 냉난방 도일 값은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외기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실내 온도 20도씨 유지하는 거하고 자, 우리가 제주도의 실내 온도 20도씨 유지하면 달라지 서귀포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서귀포 실내 온도 20도 겨울입니다. 20도씨 유지하고 서울에 20도씨 유지하면 자, 뭐가 차이가 생깁니다. 외기 온도가 다르잖아요.
서울의 외기온도하고 서귀포의 외기온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난방 도울 것 없으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다뤄서 출제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일값을 사용해서 냉난방 설비 용량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냉난방 도일, 가지고 냉난방 설비 용량. 자, 쉽게 이겁니다. 난방 설비든 용량이든 냉방부와 용량을 구하려고 하면, 냉방부하나 난방부하를 구해야 되거든요. 냉난방부하는 쉽게 난방부하다 봅시다. 난방부하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이겁니다. 자 지금 이제 1층짜리 단독주택 지을 때하고 자 여러분 제1호대월드 지는데 냉방부하나 난방부하고 동일할 수가 있어요. 건물의 규모에 따라 틀려지는데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단독주택의 난방의 표는 보일러 하고요. 자 제1호대월드 난방하는데 개념이 완전 틀려져야 되죠. 규모가 달라지죠.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일값을 이용해서 냉난방 설비 용량을 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해 두십시오. 그래서 건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은 도일이 두번딱 냈었어요. 도일.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요. 그러면 흐름상 뭐 계산 문제를 뭐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를 해 두러 갈게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을 하면 좀 힘들겠죠? 베르누이 정리 이런 거 하면 그런 것은 전공하신 분뭐 하시고 또 해주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니까. 뭐 유체역학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 1장 건축설비 총론파트에서 기본적인 우리가 그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종합적으로 해서 기출했죠. 그러면 올해 시험 같은 개별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21회 때는 우리가 개별적인 문제가 나왔죠. 마찰 손실 수도 이런 형태로 다뤄서 문제를 개별적으로 냈잖아요. 그러니까 22회 때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험은 개별적으로 나올 걸좀 대비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찰 손실 수도 하고 뭐 단열 결로 부분 있죠. 뭐 작년 21회 시험이 결로하고 마찰 손실을 개별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22회 때는 종합으로 쫙 다뤘고 그러면 23회 대비는 아마 개별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65페이지 마찰 손실 수도부터는 뭐 다음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